예, 타살 터널 신드롬에 관련된 이제 강의인데요. 강의로 기었는데요. 타살 터널 신드롬은 그 L5에서 라디클로패스랑 DM 뉴로패스 그리고 이제 바스클로패스 등하고 이제 감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살 터널에다가 이제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인젝션을 종종 하는데요. 이제 타살 터널에 이렇게 프로브를 대면 이런 화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확대해서 보면 티비알레스 포스테리어, 플렉살리스 롱고스, 티비알 너브, 이게 이제 메디알 플란트 너브, 이게 이제 라테랄 플란트 너브, 이게 포스테리어 티비알 라테리, 포스테리어 티비아 베인, 이게 보이는데요. 그거보다 이제 조금 아래로 쭉 내려오면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롬은 아까도 여기다 댔고 지금 여기다 댔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브덕터 할리스 모서리고요. 이제 그 박스더스 너블이죠라고 하죠. 어브덕터 디지트 미니미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쿼드라투스 플란테 모서리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이제 타살 터널인데요. 그때 이제 그 사이에서 타살 터널 신드롬이 나타나면 타살 터널 인젝션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타사 터널 신드롬이 나타나는 증상이 요 부분, 여기가 이제 탈러스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포스트로 메디얼 프로세스입니다, 탈러스야. 요 부분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요 부분, 서스 텐타큘러 탈리죠. 요 부분에서도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기 포스트로 메디얼 프로세스 오브 탈러스, 요 부분에서 이제 틱틱 하면서 팅글링이나 넘니스가 발생하는 환자한테 주로 여기보다 여기에서 주로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한테 이제 인젝션하는 장면인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입니다. 이 포지션에서 인젝션을 이렇게 인젝션을 하는데요. 네. 이게 플렉스, 아니, 티비아스 포스테리어, 플렉스 디스트로 롱구스, 이 너브 보이시죠? 이렇게. 이 너브입니다. 이렇게. 티비알 너브. 아테레브 이게. 이게 타, 이게 포스트로 메디얼 프로세스 오브 탈러스입니다. 여기 플렉살리스 롱고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이제 테더링이 생기던 아니면은 뭐야 플릭션이 생기건 하면서 이리테인이 생기면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고 두꺼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타살 터널 신드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많다고 하면 이걸 주사를 하고 나면 여기 마이크로 어드헤저 라이시스를 시키면서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이펙트를 주면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증상이 확 좋아져야 됩니다. 최소 50% 이상 좋아지면 아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게 맞구나라고 이제 진단도 내리고 향후 치료 플랜도 추가적으로 세울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자, 다음 보면 이제 여기거든요. 아까 되는 좀전 슬라이드에서는 여기였어요. 이제 여기 서스테그 탈리 그 위에서 팅팅하면 팅글팅글하면 주로 이제 메달 플랜트 너브가 이리테이션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하고 발바닥의 내측, 이게 이제 넘니스나 팅글링이나 통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탁탁탁 손으로 세게 눌러보면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이제 증상이 유발되거든요. 그러면 초음파를 보시면 예, 아까 대랑 조금 좀 낮죠? 아까 대는 여기고 여기는 좀 아래입니다. 좀 아래인데요. 좀 보시면. 여기가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플렉서 디스토르 문거스 티비알 러브입니다. 티비알 아테이고 티비알 베인 하나 두 개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플렉살리스 롱고스가 있겠죠. 디지털로 쭉 스캔해서 내려갑니다. 쭉 스캔해서 내려가니까 아까도 보였던 것처럼 여기에 포스트로 메달 프로세스 오브 탈러스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전에 예. 포스트로 메달 프로세스 오브 탈러스고요. 여기서도 너브가 이리테이션이 되지 않는데 이제는 여기보다 더 디지털로 내려옵니다. 더 디지털로 쭉 내려도 예 여기가 서스텐타클레 탈리입니다. 여기가 탈루스고요. 여기가 미드파셋입니다. 여기가 서스텐타클레 탈리 칼카네우스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플렉살리스 롱고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여기가 그 라테랄 플란타 너브고 요만큼 메디알 플란타 너브입니다. 요 레벨에서는 이미 이제 라테랄 플란타 너브와 메디알 플란타 너브가 이제 나눠져 있는 건데요. 예, 요렇게. 여기는 포스트로 메디알 프로세스 오브 탈러스고요.
이 환자분은 지금 포스트르베드럴 프로세스 오브 탈러스에 이렇게 이제 인젝션을 했는데, 인젝션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아이고. 예, 하시게요. 지금, 예, 여기는 이 전과 마찬가지로 포스트르베드럴 프로세스 오브 탈러스 거기에다가 이제 인젝션을 하는 거고요. 인젝션을 좀 많이 하면 디지털로 좀 내려오긴 해서 서스텐다큘러 탈리까지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 환자분은 지금 앞선 거와 마찬가지로 서스텐다큘러 탈리 레벨이 아닌 포스트르베드럴 프로세스 오브 탈러스 레벨에서 인젝션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죠. 여기랑 여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여기가 서스텐다큘러 탈리입니다. 여기는 서스텐다큘러 탈리고, 다시 보시면 포스트르베드럴 프로세스 오브 탈러스 뒤자를 조금만 쭉 내렸으면, 예, 여기는 서스텐다큘러 탈리 레벨이죠, 그죠? 예. 그래서 레벨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포커싱을 맞춰서 주사를 하는 게좀 낫고요. 제가 동영상으로 여기 포스트베드럴 프로세스 오브 탈러스에서 단독으로 인젝션하는 동영상은 따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서스텐다큘러 탈리 랩에서 인젝션하는 동영상은 따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강의록에 있던 것을 이제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다시 이제 강의록을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